원선 아니야 원선? 이제 야구 안 했으면 뭐 했을까? 야구 안 했으면 뭐 했을까? 먹방 떡볶이 했던 게 또? 김밥님 먹방이 김밥님도 뭐 닮은 거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. 저 억울한 하정우 좀 있어요? 난 좀 많이 억울해요. 이거 꼭 올려주세요. 많이 억울하다고요? 댓글에 어떻게 댓글 이거 많이 억울하다고 많이 억울하다고 이러지 않았어요? 많이 억울하다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인정하신 거죠? 아니 그거 아니 말도 아니 그냥 닮았어요. 아니요 안 억울해요. 터널 알아요? 영화 터널? 거기서 죽을 하정우 원래 안 죽잖아. 죽을 하정우
항상 이겨야 기분 좋은 것 같고요. 또 많은 팬분들이 찾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경기, 이기는 경기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아무래도 외야를 한 적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공만 보고 쫓아갑니다. 그냥 근데 뭐 호수비라고 할 건 없고 저 말고도 다른 선수가 나갔어도 다 잡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적응 뭐 할 것 잘 없고요. 그냥 뭐 나가면 수비 위치만 잘 잡고 공 오면 그냥 공만 잘 잡으면 되는 거니까 딱히 뭐 적응할 필요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제가 잘 친 것도 잘 친 건데 재호 선배님이 너무 열심히 뛰어줘가지고 그게 또 타점으로 연결된 것 같습니다.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좀 소중한데 좀 또 최대한 많이 승수를 쌓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이기는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제가 나가서 지금 4연승, 5연승인가? 4연승인가요? 4연승은 그냥 기분 좋고 팬분들이 많이 걱정하는데 그 걱정이 조금 한시름 덜은 것 같아서 네, 기분 좋습니다. 요즘 뭐 타석에서 찬스 때 좀 경기를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찬스 때 조금 요즘 올해 보니까 타점이 별로 없어서 타점 좀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네, 다행히 또 결정적일 때 또 동점타를 쳐서 또 다행이다 생각했고 또 추가점을 또 뽑을 수 있는 타점을 뽑아서 네, 팀이 도움이 됐구나. 좀 도움이 됐네. 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그것 때문에 지금 체력이 좀 고갈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아무래도 예전만큼 심장이 빨리 돌아오지 않아서 조금 힘들었는데 그래도 다행히 체력이 조금 남은 것 같아서 네,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연승이 한편으로 좋은데 한편으로는 저희도 좀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. 근데 그 불안함을 최대한 없애기 위해서 더 잘 중요한 사면도 잘 할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. 무더위 속에 이렇게 맨날 항상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 팀이 연승 계속 이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. 만족스러운 경기였습니다. 점수차가 벌어지면서 이제 몸을 좀 계속 바로 나갈 수 있게끔 준비하고 있었고 또 다음 회에 나간다는 소리 듣고 또 경기 바로 집중하면서 집중해서 던졌던 것 같습니다. 비결은 딱히 없고 항상 네, 매일같이 똑같이 공 던질 때 집중하고 네, 아프지 않게 몸 관리 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그냥 팬분들 함성 소리 들으니까 네, 많이 끌어오르는 것 같아요. 가장 중요한 LG 3연전 앞두고 있는데 지금 분위기 잘 이어가서 LG 3연전도 잘 해서 이겼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우선은 뭐 기록보다는 팀 승리 한 게 우선 기분 좋고 오늘 또 승용이가 어려운 상황에서 잘 던져줘서 팀이 4연승해서 좀 분위기가 좋게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별말 없었고 최대한 승용이가 편하게 던질 수 있게 그냥 해주자고 생각했는데 일에 좀 변화가 많이 왔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직구로 그냥 맞더라도 계속 과감하게 좀 던졌던 게 결과가 또 좋았던 것 같아요. 팀의 연승에 좀 보탬이 될 수 있던 것 같아서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. 뭐 따로 특별하게는 하지 않았고 좀 제가 저번 선발 때 이제 비로 밀리면서 좀 쉬는 시간이 좀 많았는데 그것 때문에 좀 더 힘있게 던질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. 뭐 선발 승까지는 생각하지도 않았고 일단은 그냥 진짜 1회부터 한타자 한타자 한다는 생각으로 하다 보니까 좀 투구수 관리도 잘 돼서 좀 좋은 결과가 있던 것 같습니다. 1회 사실 또 도영이가 워낙 잘 치다 보니까 그걸 좀 의식해서 좀 긴장을 했던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장타를 하나 맞고 나니까 좀 정신이 빠삭 들어가지고 잘 던졌던 것 같습니다. 코치님께서도 이제 긴 이닝 생각하지 말고 한타자 한타자 지금처럼 힘있게 던지라고 계속해서 강조해 주셔가지고 그렇게 던졌던 것 같습니다. 확실히 저번에 이제 NC전이나 뭐 삼성전에 비해서는 점점 제 밸런스도 돌아오는 것 같고 구속도 좀 더 올라오는 것 같고 해서 좀 직구를 많이 썼더니 이제 좀 더 효과적이었던 것 같습니다. 올해 망곰 유니폼을 못 입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후반기에 딱 제 선발 날에 망곰 유니폼을 입는다 해가지고 기분 좋았던 것 같습니다. 망곰 덕분에 잘 던진 것 같습니다.
오랜만에 또 단상 올라가니까 긴장도 되고 또 자주 올라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. 그냥 작년에 파라다이스 썼는데 그냥 그 영어 노래가 좋아가지고 그냥 그걸로 바꾸게 됐습니다. 팀 연승에 좀 도움이 된 것 같아서 기분 좋고 또 불펜 투수들이 워낙 고생을 많이 해서 제가 이렇게 좀 잘 던져준다면 좀 고생을 덜어줄 것 같아서 좀 더 힘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